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긴급 소식에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3월 21일 하이브는 SNS를 통해서 미국에서 하이브 멀티레이블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미국 오디션은 사상 최초로 하이브에 소속된 모든 레이블들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오디션이라고 합니다. 하이브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오디션은 4월 8, 9일, 15, 16일 등 4일에 걸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하이브의 이번 오디션에는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 소스 뮤직, 코즈, 빌리플랩, 하이브 아메리카, 하이브 재팬 등 하이브 산하에 있는 레이블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설립 이래 사상 최초로 산하의 모든 레이블들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오디션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하이브의 이번 오디션을 전후로 방탄소년단의 라스베이거스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서 더욱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세계 최고의 그룹인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오디션을 개최하여 미국 현지 인재들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도를 내보내는 등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의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세계 최고의 그룹 BTS를 키워낸 하이브의 이번 오디션에 엄청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